생각하는 동화.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에 사는 산새들이며 꽃과 나무도 있고 약수터와 운동기구, 게다가 전망 좋은 팔각정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우리 동네 뒷산. 참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자연의 아름다움도 무릎을 꿇고 새벽 공기의 쌀쌀함도 따뜻함에 동화될 만한 그렇게 예쁜 마음이 있어요. 이른 새벽 약수통 하나 들고 열심히 산을 오르다 보면 약수터 입구에서 마주치는 할아버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오히려 다음 날이면 또 쌓여있는 쓰레기로 이제 그만 지칠만도 하신데 늘 같은 시간 쌀이비를 들고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매일 새벽 청소를 하신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젠 온 동네 사람들도 알아보고 먼저 반가운 인사를 나눠주시는 따뜻한 분. 전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난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위해 잠을 설치고 허리를 굽혀 희생한 적이 있는지. 아무리 떠올려도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이기적이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며 매일 아침엔 따뜻한 장갑 하나 사서 할아버지 손에 끼워드려야겠어요.